라이언 작다 라이언. 그래서 침대는 누구야? 킹 사이즈 침대 플러스 매트리스 보여면이 250. 아니 시모스는 거기서 먹고. 드레스는 만들어 입으면은 120만 원. 촬영 및 메이크업 및 한 150 들지 않을까요? 150. 그게 끝이잖아. 우리는 약간 형식적인 거. 식은 안 할 거고. 나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시몬스 침대인데 대 700만 원이네. 그러면은 시몬스를 포기하자. 쿠팡에 쌀까? 응. 쿠팡에서 사. 우리가 할 거는 돈 모으는 것밖에 없어. 장복권에 장복. 가구는 근데 사실 당장 필요한 게 아니잖아. 침대랑 냉장고, 세탁기, TV만 있으면 돼. 이건 다인가? 그게 다야. 냉장고는 동민이가 사주기로 했고, 세탁기는 자영 언니가 사줄 거고, 침대는 보영 언니가 사줄 거고, TV는? TV 없이 살 수가 없어. 드레스는 맞추는 게 나을까? 맞추는 게 낫지. 맞아 맞아. 그리고 나중에 여행 다니면은 스냅 촬영 같은 것도 찍을 수 있으니까. 김플랜 어떻게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겠죠? 김플랜 언니? 아 맞출 수 있습니다. 고객의 니즈에 맞추는 거. 아. 고객이 가진 만큼에 맞추는 거. 그럼 3천만 원도 가능하네요. 저희의 결혼 계획. 축적. 축적. 됐어. 잘렸어. 맞아. 결혼식을 안 하면은 돈을 많이 세이브 할 것 같아. 고객님, 블랙헤드 뽑을 시간이에요. 아니에요. 죄송해요. 꽃 같은 자민이랑 꽃을 보러 가는 게 어때? 너무 좋아. 그거 한 단. 아니 이런 색은 싫다. 재민아 레몬이야. 와, 이거 싹 먹어도 돼? 내 레몬 냄새 엄청 많이 난다. 안 나는데? 안 나? 그래. 아니면 그럼 우리는 씨를 사서 화분을 키우. 화분을 사자. 좋아.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? 이름은 결혼이로 지는 거 어때? 결혼이? 어. 결혼할 때쯤 바뀌라고? 어. 그럼 메리로 지을까? 메리? 어 메리. 메리 좋다. 메리 좋다. 메리. 라이언이 골라줘. 그래? 응. 난 다 좋아. 그럼 좀 어려운 거 해도 되겠다. 라이언이 키울 거면. 라낭 큐리스. 그럼 이거 사서 너가 한 달 먼저 키우고 나를 줘. 응. 좋아. 오늘 우리 몇 번째 밥 먹고 몇 번째 데이트를 갖는 거야? 내일 헤어지니까 이제 할 거 다 하는 거야? 점심 저녁? 진짜 11시에 만나서 지금 이제 거의 9시인데. 라이언 잘 가. 목요일 날 봐. 바이바이. 강릉 잘 갔다 와.